안녕하세요. 자, 이 음악은 바하랑 비슷한 음악을 인공지능으로 지금 만든 거거든요. 좀 많이 모자라죠. 이게 지금 왜 그러냐면은 이게 지금 사용한 것은 파이브레인이라는 파이썬 라이브러리를 이용했어요. 이것도 그 이제 머신 러닝 라이브러리거든요. 요걸 사용해 가지고 한 건데 지금 요 소스는 GitHub에 가시면은 올라 있어요. GitHub에 가셔 가지고 바흐 언더바 AI 이렇게 검색하시면 아마 나올 거예요. 그래 가지고 이제 파이썬 2.7에다가 이렇게 설치해 가지고 하면 된다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인공지능에, 사실 저는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가 인공지능이 다가오는 이 4차 산업혁명 때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게 뭔가를 이제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죠. 이게 지금 뭐 물론 뭐 지금 한계가 있다, 그리고 극복이 가능하겠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4차 산업혁명 때 인공지능 때문에 대체 가능한 것들이 많죠. 예를 들어 가지고 지식과 지식을 기반으로 한 대부분의 이제 판단이 필요한 그런 것들, 의사나 뭐 변호사 같은 직업들은 대체가 가능해요. 인공지능으로 얼마든지. 그리고 지금 현재 회사에서 일하는 것들, 뭐 프레젠테이션하고 분석하고 이런 것들 다 인공지능으로 가능해요. 다만 이제 그게 이제 언제 대체가 될 거냐, 이거는 비용의 문제겠죠. 지금도 뭐 왓슨 같은 거, IBM의 왓슨 같은 걸로 뭐 얼마든지 의사 대체할 수 있겠고, 그러지만은 이제 여러 가지 법적인 제도적인 문제도 있지만은 비용이 비싸잖아요. 근데 그 부분은 확 줄어들 거예요. 싸질 거예요. 하지만은 대체 불가능한 영역으로 지금 뭐 바의 음악들을 수백 곡들을 학습해 가지고 했지만은 이게 지금 불가능한 게 기본, 아, 가능은 해요. 그러려면은 그 알고리즘이 학습, 그런 학습을 해가지고 이제 그걸 판단하는, 분석하는 알고리즘을 짜는 분이 충분히 바하가 사용한 대입법, 뭐 화성학 다 알아야 되는데, 그만큼 노력을 기울여가지고 한 곡 나올 거면은 그냥 사람이 하는 게 더 싼 거거든요. 훨씬 싼 거거든요. 훨씬 싼 거죠. 그렇다면은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음악으로서 작곡가라는 부분에서 대체 가능한 게 불가능한,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것이 보이는 거죠. 우리가 이제 분명히 준비를 해야 될 것들, 특히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거기서 준비해야 될 거는 정말로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창의력의 세계죠. 창의력 있는 그것을 해야 되지. 학교에서 공부하는 많은 외우고 판단하고 이런 것들은 조만간 많이 사라지게 될 겁니다. 다시 한번 음악 들으면서 생각을 해보세요. 감사합니다.